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,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의 바탕에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개별 기업들의 좀 모멘텀,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멘텀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고, 뭐 그리고 어떤 순환매 장세에 의한 유동성이 좀 활발하게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,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오히려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약간 과열된 분위기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실적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준수하게 좀 올라가는 편이지만은 이 주가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그 음식료 업종 안에서 뭐 농심, 그리고 뭐 롯데제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지금 갖고 평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을 저평가 매력으로 봤을 때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현금에 대한 보유 그리고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무적인 건전성에 대한 종목들을 선택한다면은 저는 음식료 업종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특히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큰 특히 이제 라면 같은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이 뭐 코로나를 뭐 시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성장성 굉장히 좀 좋았었죠. 이런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라면 관련주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필품 같은 이런 음식료 업종을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실제로 농심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음식료 쪽은 계속해서 조금 방어적인 성격에서 포트에서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오늘도 네. 좀 똑같은 종목일까요? 아니면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? 다른 종목입니다. 바로 이제 동원 F&B. 네.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, 동원 F&B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치캔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생선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영향을 좀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억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9년 같은 경우에 톤당 1,200불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에 1,750불에서 지금 2,000불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뭐 이렇게 지금 연간으로 이 억과 가격 상승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 이 어획에 대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구조로 갔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이 엿과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, 또 유가도 그렇고 인플레로 인한 인건비 때문에 이 어류 가격의 좀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는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엿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,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엿가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은 FAD라고 해서 어떤 금지 기간이 국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어획에 대해서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엿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뭐 유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비용 구조가 좀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동원 F&B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
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 때가 훨씬 더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사정, 뭐 동원 홈푸드 그리고 이 동원 팜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. 특히 이제 뭐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 식자재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 추세가 좀 뚜렷하게 연간으로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동원 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료에 대한 판가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원 팜스도 어떤 실적, 그러니까 관계사들 실적이 전체적인 동원 F&B의 그 실적을 많이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이 뭐 상저하고의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실적은 별로고 하반기 때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을 주가 미리 땡기지만 동원 F&B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 안에서도 동원 F&B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뭐 17만 원과 18만 원 사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동원 F&B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